지난 9월 16일 대마도 4.3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고향에 묻히는 곳조차 허락되지 못한 4.3 원혼들을 위로합니다. 대마도 4.3 희생자 위령제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립니다. 연휴를 잘 땄다. 4.3 당시 토벌대에 의한 진압작전 때부터 예비검속이 실시될 때까지 수많은 제주도민은 무참히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대마도 해안가에 피로된 수많은 시신들. 해류를 따라 이곳 대마도까지 온 경위는 해안가의 쓰레기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걸음으로 해안가를 따라가 봅니다. 무참히 삶을 빼앗긴 사람들. 제주에서 해류를 따라 대마도까지 닿은 물건들이 더욱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70년 전 참혹한 모습들. 발길이 더 무거워집니다. 너무나 한스럽고 정말 너무나 막막한 마음만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위령탑이라도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은 그 표석을 이렇게 같이 논해서 그렇게 세우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 그리고 여전히 잠들지 못한 비통한 희생과 한. 파도의 울음이 가슴을 치는 듯합니다. 4.3의 기억을 지켜왔습니다. 역사의 상흔을 규명하고 치유하기 위해 걸어온 제1 제주인들의 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제주 4.3 70주년 추념식. 12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모순된 제주의 비극이 바로 서길 바라며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4.3이 말이야 우리 역사에 자리 잡았습니다 했지. 그 한마디 내가 주장하는 해방공강이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 없다는 그 양반 얘기 못합니다. 그게 연결되니까 앞으로 4.3이 역사에 자리매겼다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리매긴 거 아니야. 제1문학의 신화 소설가 김석범. 기억의 말살에 갇혀있던 4.3을 세상 밖으로 꺼냈습니다. 정치의 폭력에 대한 문학의 답변이던 그의 역작들. 일본 문단에서는 화산도를 20세기 최후를 장식하는 금자탑이라 극찬했고 오사라기 지로상과 마이니치 예술상 등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반공이 대의 명분이 돼서 공공연이 암살하냐 공공연이 죽여서 그 사람들. 그리고 빨갱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나. 해방과 함께 조국의 현실과 사회의식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학생운동과 남로당 활동에 투신하던 소년 김시종은 커다란 사상적 전환을 겪습니다. 4.3 당시 한라산 유격대의 연락책으로 참여했다가 아버지가 마련한 밀항으로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힘든 삶은 시심으로 버텨냈습니다. 기는 멀었다 그래도 거리다 하도 이게 첫 시집이고 그래. 와, 이게 첫 시집이세요? 와. 55년도니까 몇 대 66년 63년 전이야? 63년 전. 1955년 발간한 첫 시집 지평선. 한반도의 분단이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육박해오던 시기. 냉전과 분단을 거부하고 평화의 지평을 꿈꿨던 청년 시인의 바람이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시집으로나마 달래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반세기를 돌아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사람 돌아가던 꿈없어 다 해야 돼. 엉거고 난 오히려 욕먹는 게 말이야. 마음이 편했다니까. 근데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 집 친족들이 많이 이제 마중 나가서 그래서 죽지 않냐 사람 돌아와준 고맙다고 하니까 그래. 도쿄의 호쿠토피아 사쿠라홀. 4.3 70주년을 맞아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로 행사를 준비합니다. 4.3 50주년 위령제를 시작으로 지금껏 기획하고 이끌어오고 있는 조동현 대표. 그 바탕에 특유의 문화적인 감성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4.3이 일본에서 바로 설 거 아니겠나. 만일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같이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작한 거예요. 제주 4.3 40주년을 시점으로 일본 내 4.3 운동의 물꼬가 텄지만 이내 침체됐던 분위기. 우여곡절 끝에 50주년부터 4.3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흐름은 여전히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4.3 70주년 도쿄 위령제는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도쿄 전역에서 온 제일동포와 4.3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1제주인 2세 무용가 김영란 씨의 창작 무용극 4.3의 바람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온한 섬에 몰아닥친 경랑의 역사. 처연하면서도 강렬한 몸짓이 무대를 채웁니다. 4.3의 광풍에 죄없이 쓰러져간 넋들을 위한 진혼무. 순환의 역사 4.3의 비극이 오롯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무참한 학살과 희생. 잊고자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감정이 처절하게 쏟아집니다. 4.3의 영령들을 달래고 살아남은 자들을 깊이 위로하며 4.3의 바람이 붑니다. 춤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격한 슬픔이 차오르는 영란 씨.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4.3 속에 살고 있지만 4.3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리 という 村ところで生まれました. 今でも当時のことははっきりと覚えています. 一日も忘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4.3의 트라우마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사신 한경익 어르신. 일본엔 이처럼 4.3의 아픔을 품고 힘들게 삶을 일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実は私の家族にも話なんですけど、ある日私の家にも夜中の12時頃武装した人の警察官が石垣を飛び越えて乗り込んできました。ちょうど最後まで抵抗する父親を脅して泣き叫ぶ。 20歳前の姉を今もう亡くなられて中数年になりますが姉を連れて行きました。その時の父親の悲しみと悔しさは私の胸にも突き刺されました。 얼마나 깊은 상처와 슬픔을 삼키며 그 세월을 버텨오셨을까요? 韓国の現代運動、三一運動は民族の独立運動として誰もが認めるんだけども、残念ながらチェジュ・ササムは民族独立運動としては多くの人が認めない。でも私は1948년에 분단 사례를 통해 통일을 求めた独立運動が사삼だと思ってるんです。 사삼의 상처를 수없이 직면하며 활자와 함께 사삼을 엮어온 신간사의 고이삼 대표. 지금껏 신간사에서 발간된 책 중 절반 이상이 제주에 관한 책입니다. 특히 사삼은 말한다 등을 번역 출간하며 일본 사회에 사삼을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암을 기르고자 사삼 70주년을 맞아 특별드리고요. 고이삼 대표는 2018년 사삼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삶은 사삼과 제1동포들의 역사를 엮는 여정 속에서 뜨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닿은 고향. 하나, 둘, 셋. 지난 2009년부터 노리페 한라산의 초청이 있었지만 네 차례의 입국 거부로 고향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제1제주인 3세 연극인 김철의. 드디어 꿈꿔왔던 시간을 만났습니다. 제주도야, 이 공기가 제주도. 진정 가깝고도 먼 고향이었습니다. 조선적이란 굴레 속에 올 수 없던 고향 제주. 마치 그 그리움을 토해내듯 80여 편의 작품 속에 현실과 묵직한 메시지를 담아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에서 연 첫 공연. 1940년대 일제강점기. 한 제주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호라이즌 마치를 올렸습니다.
좋은데 그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매해 4월이면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1제주인 2세 가수 이정미.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노래로 평화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루트, 뿌리를 소중히 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때론 서슬퍼런 역사의 아픔을 비장하게 펼치고 때론 소박하고 따뜻한 정서를 편안하게 펼쳐냅니다. 노래로 고향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심 어린 평화의 노래는 4월의 봄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노래 나오지요.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마음에 잘 옵니다. 가슴에. 4.3 70주년을 맞아 건립되는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 일본 4.3 운동을 이끄는 문경수 교수는 제1동포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제1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민당 쪽하고 그래서 조선련 쪽의 대표님들의 좀 협력을 받으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겁니다. 이념의 벽을 헐고 함께 일어나가야 하는 일. 그간 얼어붙었던 정서로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경수 교수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얘기는 잘 되셨나요? 어떠세요? 네, 얘기는 잘 절반은 됐고, 네. 그런데 일단 그 공식적으로 후원으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지금 현편에서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어렵거든요. 정권 바뀌고 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조천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 위령비를 만드는데 협력을 하겠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름 내기는 좀 거북하다. 이런 게 결론이죠. 제주 4.3 위령비 건립을 위한 노력은 제주에서도 이어갔습니다. 위령비에 올려질 제주 마을의 돌들을 하나씩 수집하러 나섰는데요. 마을을 돌며 모은 돌은 총 178개. 그 중에는 4.3 당시 잃어버린 마을도 있습니다.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될 위령비. 거칠고 투박하지만 정감 어린 돌들이 고향의 숨결을 고스란히 전해줄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드디어 오랜 해원의 4.3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기대가 모인 자리. 우리가 한 번 고향에 돌아갈까? 그런 이야기도 했었지.
산으로 몰린 섬 사람들의 짓밟힌 용기에 묻히니 억지로 찢겨진 이 땅의 피 가슴 시린 4.3의 기억이 판소리 자락에 출렁이고 살아내는 세월이 처연히 기억 넘어 피어납니다. 광풍의 섬을 떠나 낯선 땅에서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서늘했던 세월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흐릅니다. 70년 세월을 지나 서름 한 자락 겨우 거둡니다. 달판에 붉게 붉게 꽃이 핀다네 마중 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지친 삶을 지탱해 준 것은 아픈 땅이지만 그래도 고향이었습니다. 사삼의 생채기를 모두 함께 덜어주기에 남은 생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십니다. 오늘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현해탄에 흩뿌려진 한해 세월 제주 섬을 넘고 사삼의 아픔을 넘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모두 함께 기억하고 기약합니다.